기대와 설렘으로 찾은 할로윈 파티의 현장. 과연 클럽 안에서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질까요? 아쉽지만 이만 숙소로 이동하기로 합니다. 핸드폰, 전화, TV 다 필요 없죠. 주무신다. 좋은 분이네. 준사님, 괜찮아요? 형. 아, 일어나. 형. 아, 살이 날 것 같아. 살이 날 것 같아. 일어나. 아, 웃네, 웃어 그래도. 웃어야 만들었네. 조용히. 작게 만듭니까? 나 성우는 계속 웃어. 진짜 성우 씨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요? 어우, 왜 이렇게 더워? 행사를 마치고 쓸쓸히 여관에 들어온 갸루산. 바보 메롱. 후배들로 북적거리던 숙소와는 달리 적막함이 흐르는 낯선 곳에서의 하루. 성호 씨는 쓸쓸히 잠들 준비를 합니다. 반면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없었어도 나가려고 그랬었어요. 저는 어떻게 나갈까 생각 중이었어요. 이 홍대와 오늘 할로윈 거리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. 태권 형은 뭐 결혼했지만, 아 근데 결혼 전에는 잘 노는 양반이었어. 어, 나 깜짝 놀랐다. 나를 리드 안 나고. 잠깐 총각대로 돌아갔었어. 진짜 거의 끌려면 안 나갈라 그랬어. 아 근데 그 이상한 춤 알던데. 그 강명수 춤. 강명수 춤. 한국이 네가 배워야 돼. 너 보고 왜 그래 갑자기. 강명씨 쏴. 강명씨라고 이게? 음악이 있으면 굉장히 이뻐. 같이 춤을 되게 배워. 일단 오늘 진짜 대단한 거 뭐냐면 같이 잘 안 어울 뿐더러 안 추고 못 노는 사람도 같이 가니까 집에 있으면 퍼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나가주면 재밌잖아. 추억이 생기고. 그러니까 뭘 찾는 거야. 이게 휴대폰이나 이런 거 하지만 뭘 찾자는 거야. 우리 뭐 할까? 뭐 해볼래? 이런 게 된다니까. 뭐 자꾸 하려고 그러고. 늦은 새벽녘에 다 돼서야 잠자리에 듭니다. 선배님, 주무세요. 광란의 토요일 밤이 끝나고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. 해가 중천에 떴는데 모두들 아직 꿈나라인가요?